바야흐로 여성 CEO의 전성시대, 용감한 언니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언니들의 맏언니를 맡은 김은전입니다. 자, 우리 찰떡 케미를 자랑하는 우리 용남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언니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자 김균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언니의 막내 최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회잖아요. 용감한 언니들이 1회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두 분의 변화나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1회 때 우리가 용감한 언니를 만났잖아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 전까지 파이팅!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습이 좀 아니, 변화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좀 느끼셨나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죠? 네, 저도 사실 저번에 용감한 언니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네. 다 느끼는 바가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살아온 그 기간 동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냈던 그 모습에 다들 용기를 조금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모실 분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안 알려주시고 모르실 겁니다. 오빠만 알려주실 거예요? 아는 척 하시는 겁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때요? 아시겠어요? 향기 쪽인가요?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도 이 순간조차도 깨끗한 맑은 공기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필터 제조 업계의 선두주자 용감한 언니 이정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녹산에서 필터 제조를 하고 있는 이정숙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필터 제조 기업이라고 하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정확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직접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환기장치 필터,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 호환용 필터, 그리고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조용 필터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필터라고 하니까 사실 제일 쉽게 에어컨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가 언뜻 떠오르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종류 필터들을 제조하시고 또 납품은 어디로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기 2006년도 이후에 지어진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라는 게 세대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서 있고, 그리고 학교에도 최근에 지어진 학교에는 교실마다 예. 환기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라든지 그리고 학교도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봐서 저희들 필터를 제조한 거를 이제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기장치 제조사에 또 납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환용 필터라든지 자동차 에어컨 환용 필터는 인터넷 쇼핑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상위업체들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필터 종류가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 미세먼지는 더 작은 입자로 해서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필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를 해서 이제 병원, 대학병원을 따라서 몽골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몽골이 생각보다 공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몽골이요? 네네. 굉장히 안 좋고, 왜냐면 제가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녔는데 그 매연 때문에 매워가지고 너무 쾌쾌하고 이래가지고 걸어 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거기 상담하러 온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선천적으로 이제 앓고 있는 병들이 공기 때문에 인한 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기가 그때 새삼 더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공기가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때 예, 새삼 느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또 자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기관지가 되게 안 좋아서 집에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있어요. 방마다 있는데 필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지금 필터 교체를 하러 조금 오셔가지고 필터에 대한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대표님 모시면서 아 필터가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건설 쪽이나 이런 데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저처럼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한테는 너무 고마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나 어떤 기상예보나 이런 곳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높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또 매출에 좀 영향이 좀 끼쳐지지 않나요? 상당히 매출이 조금 많이 오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좀 슬픈 현실인데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는 날은 확실히 매출로 이어지니까 그건 좀 우픈 현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의 또 호흡기 건강을 또 일조하시는 거니까 예, 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환경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계나 이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놀라움도 함께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필터 제조라는 거는 사실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평소에 잘하시면서 과학이나 뭐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늘 좀 생각을 해오셨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는 대학에서 전공도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위 분들도 깜짝 놀라세요. 제가 이제 예 제조를 이제 한다고 하면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5년 동안 잘해오고 있으니까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원래 전혀 몰랐었고 근데 이제 지인이 2006년도에 환기장치라는 게 아파트마다 설치가 됐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도 필터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아 어떤,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어떤 업체도 지금 떼어지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감하게 그러면은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럼 설치만 하고 10년 동안 교체가 없었다라는 네, 거네요.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소장님들이나 시설과장님들도 환기장치가 이제 아파트 세대에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파트 이제 관리실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가서 제가 필터 제조하는 회사인데 필터 이제 좀 교체를 단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미세먼지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고 또 뉴스에서 이제 환기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게 되면서 일이 이제 조금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대표님 얘기 잠깐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 전에는 이렇게 건물을 가면은 하늘을 천정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에어컨이구나 그 정도만 알았지 그 옆에 뚫려 있는 구멍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증이나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그 당시에 블루오션 어떤 비전을 보신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사실 좀 듣기로는 예전에는 이제 패션이나 의류 쪽에도 잠깐 계셨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처럼 국어 국문학과이시면 문학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일들도 있긴 하셨지만 어떠한 어떤 계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내가 필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꼭 이제 패션 쪽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잠깐 이제 쉬려고 할 무렵에 지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다. 그랬더니 이제 환기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난 전혀 모른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제 100세대 이상 200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리스트부터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밤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다 전국적으로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부산, 울산, 대구, 경남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예. 제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아파트에 홍보 전단 자료를 막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통영에서 전화가 오고 하루는 울산에서 전화하고 하루는 대구에서 그래서 하루 이제 이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길에서 내가 시간을 다 뺏기면 안 되겠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우리 선배 언니가 일은 아마 대리점을 모집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할 것 같다. 그래서 대리점을 한번 모집해봐라. 그래서 이제 벼룩신문부터 이제 대리점 모집을 했는데 운 좋게 또 코로나 직전까지 전국에 한 20군데 예, 대리점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필터 공급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직접 제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제조를 시작한 게 이제 5년 차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나름 보면은 마케팅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다 전단지를 일일이 다 보낸 것도 좋았고 많은 연락이 오면서 그 지역에 매번 찾아다닐 수 없으니 그 지역의 핵심 대리점을 다 둬서 그쪽에서 파생이 되게끔 되게 마케팅 전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현재까지 우여곡절도 많고 좀 힘든 시간들도 많았을 건데 그냥 막연하게 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왔을 때. 아마 공장을 직접 이제 자가 공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자본금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때도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싼 공장을 인대를 하게 됐어요. 그 인덕이 많으시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었는데 화물 엘리베이터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저희들은 택배로 이제 업체에 보내드려야 됐고 그러면 이제 때로는 화물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직원들이 3층 계단까지 제품도 올려야 되고 또 택배 내려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오너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내가 내 공장을 하나 갖고 싶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경매로 아주 제가 찾던 이제 규모의 그런 공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차고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기 정말 힘드셨던 부분들이 엄청 많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기에 기회를 잡으셨네요. 네. 마치 나는 필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처럼 뭔가 상황들이 우연히 어떤 것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냥 함께하는 그 인연과 그냥 충실하게 되면서 이만큼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면 가장 힘든 순간 정말로 대표님들 얘기해 보면은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할 만큼 가족들한테 말 못하고 울었던 힘든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대표님 지금 너무 웃으시고 인상 좋으시죠? 힘든 일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아니고요. 아, 저도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3층에 있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 이제 오셔가지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공장 사는 걸 좀 보고 죽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가 공장을 사야겠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너무 되게 고생하는 모습만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대표이사를 맡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제조에 대해서 처음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회사에 있던 이제 분이 오셔서 저희 회사를 맡아서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또 운이 좋게 저는 이제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본 매출처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빨리 잘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때 마침 미세먼지 유수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 환용 필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막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 회사가 매출이 컸어요. 첫 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대표이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따로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서 우리 회사 매출처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갔고 그때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힘든 순간이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묵묵히 이제 그래도 제 곁에서 이제 지켜주는 우리 직원들이 제일 큰 힘이 되었고요. 물론 우리나라 직원들도 참 열심히 해주고 좋았지만은 특히 외국인 직원들이 저희 회사는 3년씩 4년씩 오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직원들이 대표님 힘내라 그러고 그랬을 때가 제가 이제 잘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건물에 있던 제가 임대해 있던 그 건물에 이제 대표님 그 친구의 친구였거든요. 그 대표님도 저한테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때다 싶을 때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하라는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참 고맙죠. 예. 대표님 얘기 들으면 시작도 지인, 주변 사람, 위기 속에서도 지인, 사람이 다 옆에 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평소에 덕을 많이 베풀고 사니 위기마다 좀 도움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인도 많이 인덕도 있고 좋기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비전을 보고 블루오션을 보는 그런 해야.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맞아요. 그거와 함께 가졌던 용기. 예. 진짜 용감한 언니. 사랑받고픈 남자. 네, 정말 예, 멋지시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살면서 안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온 것도 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었고 정말 적당할 때, 필요할 때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될 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쯤에서 네. 열정으로 이룬 이정숙 대표님의 회사. 네. 저희 하루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 네. 네.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죠. 많으시고 되게 좋으신 분. 너무 베풀기도 잘하시고 예. 너무 좋아해. 좋으시고 잘 챙겨주시고 항상 직원들 먼저 걱정해주시고 좋으신 분. 대표님은 좋은 사람 많이 제일 좋은. 안 좋은 점 없어요. 좀 깐깐하다든가. 그거야 뭐 회사 대표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직원들한테 다 잘 대해주고 정 많고 따뜻하신 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베풀기를 너무 잘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여성분이니까 좀 더 섬세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여리셔서 조금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고 단호하게 좀 하지 못하시는 게 있긴 한데 너무 그게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7월 10일 예. 예, 오전부터 진행합니까? 그렇습니다. 9시 시사 왔듯이 저희 빌터페 대표님이 생산 일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안 피곤하세요? 재밌어요. 뭐 머리 복잡할 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생산 같이 하면 직원들 힘든 것도 알게 되고 또 원단이나 지금 생산 공정 같은 문제점도 알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 보통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은 꼭 내려요. 우리 대표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좋아해요. 바쁠 때 안 내려오면 미워합니다. 도와달라고. 바쁠 때만 도와주고 웬만하면 직원들도 편하게 할 때는 그냥 하루 보통 두 번만 잠깐 내려올 때가 많고 야근할 때는 같이 일합니다. 직원 소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입사한 지 벌써 4년이 됐네요. 아가씨로 입사해서 결혼해서 지금 임신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에서 와서 우리 회사에 굉장히 생산 쪽에서는 필터 쪽에 대리님만 하고 있는 아홀가 대리님이시고 예예 베트남에서 오셨고 유미 씨 검사 대장입니다. 검사 쪽에서는 유미 씨가 다 프린팅까지 해서 검사해서 보장까지 이렇게 주로 하는데 여기 베트남 직원이 한 3명쯤 있어요. 유미 씨가 제일 언니입니다.
마더님이고 조절이 이제 프리 쪽에 한 분 계시고 헤파 필터 쪽에도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직원들이 손을 흔들 때 네. 통닭 사주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소고기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맞잖아요. 와, 저는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다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통닭이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저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표님 회사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필터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먼지에도 필터가 흡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청결 제일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해. 네. 아니 그래도 VCR 영상 보니까 되게 원한 미소로 이렇게 같이 일도 하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되게 아닙니다, 되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시던데.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 깡패가 될 때도 제가 사실 그 현장을 따라갔거든요. 예, 예. 직원들이 전부 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서 뭐 표정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되게 엄하게 좀 약간 권위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니처럼 엄마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 대표로서 네. 추구하는 뭐 업무 스타일 이런 게 있나요? 직원들 볼 때도 아 우리 뭐 직원들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제 그것도 이제 5년 차 이제 제조를 시작하고 대표이사 맡고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전문 뭐 경영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데 이제 갈수록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원들이나 회사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좀 젊은 직원들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예예. 그래서 자식 같으니까 우리 딸도 물론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 발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안 변하죠. 근데 조금씩 변해가고 좀 하려는 의지들을 보이고 이럴 때 제일 보람되고 또 앞으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제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근데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 할 때 제가 제일 화를 많이 내죠. 네. 이것도 메모. 네. 오늘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맞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네. 안 된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대표님 야단을 친다. 모습이 그러니까.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상상이 됩니다. 전에 직원들이 저런 타이밍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럴 수도 저 있어요. 저 꼬이네요.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표님 같은 여성 리더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성들의 이제 리더들의 강점이랄까요? 네. 여성 리더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무래도 여자 이제 대표님들이 남자분들은 물론 진취적이고 예 조금 창의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여자분들보다 나은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여성 이제 CEO들은 이제 꼼꼼함, 섬세함, 예, 그리고 인내는 아무래도 남자 CEO들보다는 조금 낫겠죠. 엄마는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네. 공감되시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필터라고 했을 때 네. 여자가 어떻게 필터를 하지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여자가 해야 되겠구나. 네네. 아이들이 크는 집에서 이런 깨끗한 공기를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중요한 곳에 있는 모든 부분 공기를 정말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은 우리 다 공기는 어디서든 마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분 맞는 것 같아요. 네.
필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남자 대표님보다는 여자 대표님한테 맞는 네, 제조인 것 같아요. 제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 이제 지금 약간 마무리 차원에서 네. 또 다른 분이 네. 이런 필터나 네. 아, 나는 필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지금 TV 보면서 할까 말까 용기를 못 내고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언 한 가지 네. 부탁드립니다. 직장 다니는 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가끔 저 옆에 살짝 와가지고 물어봐요. 누나, 제가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저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화장품 쪽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실패를 많이 했댔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열심히. 근데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떤 데 더 주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단계단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 포기하는 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신력이든 물질이든 뭐 실력이든 그걸 잘 견뎌내서 이겨내야 된다. 네. 지금 약간 한편의 강의를 듣는 그런 순간순간에 네. 막 명의가 막 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되게 진짜 경험에서 나온 그, 네. 그리고 후배 되실 CEO분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진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패에서 오는 제 이제 경험담이니까. 네, 그게 네. 되게 네, 이렇게 울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말씀에서. 네. 견디는 힘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주위 분들한테 하는데, 제가 아마 40대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나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50대에 일을 시작했고. 지금 사업을 늦게 하셨네요. 아니, 지금 30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50대에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좀 더 내공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종교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견뎌내지. 때로는 저도 울고 싶을 때 있죠. 그리고 이제 회사 마치면 사실은 꼬맥 한 잔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견뎌내느냐, 또 어떻게 지혜롭게 또 답을 찾을 것이냐, 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메모하셨죠, 메모. 네. 다음에 그 힘든 순간이 오면 네. 울고 싶을 때 네. 저희 남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통닭 사죠. 통닭과 소매 울면서 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이었고. 저 10년 후의 나에게라는 거 했었잖아요. 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10년 후의 나에게를 마음속으로 조금 외쳤거든요. 네. 이정숙 대표님의 10년 후에 이정숙에게 하고 네, 싶은 네. 말이 있다면 네. 자, 잔잔한 음악 깔리고 있죠 지금? 네. 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행복했고 또 좋은 경험이었고 또 나를 지탱하게 해준 힘이었던 것 같다. 근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 또 더 노력해 하고 채찍질하고 달려온 시간들을 지금은 이제 좀 보상받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또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또 나누면서 또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지금 사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우리 타이밍에서 이정숙 멋지다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이정숙 멋지다!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이정숙 대표님이 노력이 앞으로 더 빛을 발하기를 용 언니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용감한 언니들의 성공 스토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우먼 파워의 진수를 보여줄 여성 CEO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